자, 3번.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어요? 형용사 배우고 있죠? 잘 생각해봐요. 처음에 우리가 명사하고 관사 배웠죠? 그래서 주어 찾는 연습을 했지. 주어 찾는 연습. 두 번째는 대명사를 배웠죠? 대명사를 배울 때 우리가 뭘 배웠어? 선행사하고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명사가 문장에 있으면 앞에 선행사인 명사를 찾아서 답을 찾는 거야. 이해됐니? 이제 구분 대명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은 뭘 배우고 있어요? 형용사를 배우죠? 그럼 형용사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이 뭐야?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의 역할이지. 그게 수식의 역할이지. 수식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바로 형용사 문장은 우리가 형용사를 볼 때는 이게 적절하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잡아내는 거야. 이 문장도 봐. 우리가 이 문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냥 very too 그러니까 매우 어리다 이 말이겠지. 됐어요? 아, 여기 문장에서 하나 형용사 바꿔놓고 낸 거잖아. 해석의 문제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문법상은 자 오형식 동사가 하나만 문법상이었어요.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보를 항상 투부정사를 취하는 게 있었죠? 자, 우리가 시험 보면서 하나 또 잡았던 건 뭡니까? 넓으라는 게 있었죠?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였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동사를 암기화시키라 했는데 또 안 해놨어요. 맨 1번에 배웠을 거야. 헬로. 그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 다시 봐. 알겠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암기해놓은 게 기술이라겠지. 보고 설명해주는데 못 아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이 함용까지 하면서 해주는데. 자, 몇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 다시 보여준다는 것은 확실하게 암기해놓고 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써오세요. 써놓으세요. 1번 봐서 1번. 제일 먼저 우리가 풀었던 명사편에서 1번 문장이 5형식 동사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 사람들아. 그래, 안 그래? 자, 1번 보니까 enable 있죠? enable에 밑줄. 그러니까 뒤에 to take가 있죠? 1번은 end, 연결해주는 문장이잖아요. 됐어요? 도의 갑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부여합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 사용하게 합니다. 이 말이죠? 누가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겠죠? 자, 좋은 결정을 만들더라고요. 됐어요? 자, 이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wisdom이 주어고요. enable이 동사, 목적어죠. enable은 목적격 보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o take죠. take에서 연결되는 자, 이 명사절은 information까지 가고 자, knowledge까지 왔어요. 여기 end는 information과 knowledge를 연결해 주는 거고 여기 end는 여기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돼서 지금? 가 생략돼 있는 거야. 이걸 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1번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거지. 이해됐어요? 퍼스널 레벨.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내 엄마는 자, 어떻게? 5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5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과부가 됐어요. 자. 기쁜 마음은 아니었겠죠. 자, 이런 게 슬픈 상황이었고요. 여섯 명의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그때 이 여섯 명의 애들은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는 문장이야. 됐지? 그럼 문장을 보니까 자, 일단은 봐요. 동사를 보니까 finish 했다가 was 했다가 head가 다 동사가 맞죠? 2번은 이 동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문장이잖아. 병렬 구조야. 뭘 물어본지 알겠어? 자, mom이 주어잖아요. mother가 주어 finished. 자, 5학년을 마쳤다. 3형식. 그 다음에 이 동사의 주어, 동사. 주어의 동사. 여기는 보호겠죠. 됐어요? 그 다음 문장. 가졌습니다. 6명의 애들을. 자, 6명의 애들인데 일할 너무 어려서 일할 수 없다죠. 너무 못마해서 못마시다. 매우 어려서 일할 수 있다가 돼버려 이것은. 자, 굉장히 좋죠. 아버지가 내가 과부가 됐는데 애들이 6살인데 다 일을 한대. 애들이 정말 기특한 거죠. 나 수업하기 전에 우리 와이프 전화 왔어요.
애들 좀 데리고 가라고. 미쳤니? 그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다 나보고 이러면 나는 죽어야지. 그래서 내가 조용히 끊었죠. 뭐라 하면 또 가서 구박받으니까. 그지? 남자가 설당이 없다, 얘들아. 그지? 정말 나 열심히 하고 강의 준비 열심히 하고 매일 일하지. 애도 봐야 돼. 설거지도 해야 돼. 인생 삶은 빨래도 개워야 돼. 아우. 근데 빨래 겨울 때 이게 있더라고. 이게 이 결혼 생활에 이게 하나의 딱 느끼는 점은 와이프 속옷을 이렇게 한고 한고 겨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아, 내가 얘 남편이고 좀 느낌이 좀 쎄해요. 와이프들도 그러나 모르겠어. 대충 쳐봐 놓겠지. 자, 분명히 자, 우리 그 어머니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뭔 지혜입니까? 지식을 사용할 지혜겠죠. 그래서 자, 아니요.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엄마는 지혜를 필요로 했습니다.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할 지혜가 있죠. 자, 여기 문장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 지식이 나올 거 시 헤드가 있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묶으세요. 그 여자가 엄마가 가졌던 이런 지식을 사용할 지혜가 필요했다 이 말이겠지. 됐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야.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 투가 나온지 알겠죠?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녀의 가족을 성공적으로 얘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것도 부사적 용법이겠지. 됐지? 그러면 1번의 문장은 뭐야? 병렬구조. 2번의 문장도 병렬구조. 3번의 문장 형용사 물어봤죠. 됐지? 근데 이건 실제로 형용사 아니야. 뭐야? 부사지, 부사. 그죠? 아, 여기 형용사 부사병 같이 하죠? 어, 맞네. 부사네, 부사. 자, 여기는 뭐예요? 부사적 용법이죠. 됐어요? 이렇게 투부정사까지 물어보는 문장이었습니다.